띠뚜루. 리뷰를 당장 내놔라. 충성 고객을 만들어 봅시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뷰티는 기세다. 기세가 가장 중요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7월달에 핫한 신상품들만 모아서 신랄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7월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7월 달에 핫한 신상템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롬앤의 신상 틴트죠. 시스루 매트 틴트입니다. 총 6가지 색상에 13,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색조장인 롬앤에서 어김없이 여름을 맞이하여 새로운 틴트를 출시했는데요. 주시 래스팅 틴트와는 완전히 다른 제형으로 벨벳 시스루 매트 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롬앤에서 신제품이 나왔다 하면 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롬앤 신제품 궁금해요! 리뷰를 당장 내놔라! 요즘 이런 벨벳 시스루 제형이 유행인 것 같아요. 페리페라에서 비슷한 제형으로 신제품이 출시되었었죠. 제형을 살펴보면 살짝 꾸덕한 젤리 같은 텍스처를 갖고 있습니다. 펴바르면 보송보송하게 밀착되고 윤기가 사라지는데요. 색상은 의외로 평범한 뮤트에서 웜톤 계열의 컬러인데요. 부드럽게 펴바를 수 있고 블렌딩하기가 쉬워서 그라데이션 립을 좋아한다면 손이 많이 갈 제품. 성격이 급해 한 번에 진하게 바르려다 보면 저처럼 제형이 입술 위에서 뭉칠 수 있어요. 제형 자체가 모공 프라이머 같은 느낌이라 양 조절에 실패하면 때처럼 밀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띠뚜루. 시스루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짝 비치는 발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송보송하기 때문에 터치에 의한 묻어남은 없지만 음식을 먹거나 문지르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제형이 밀려나가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페리페라의 신제품 틴트와 상당히 유사한 사용감 그리고 제형을 갖고 있는데요. 페리페라 립이 너무 건조하다 혹은 주름 부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롬앤의 시스루 매트 틴트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롬앤의 신상 틴트 시스루 매트 틴트는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홀리카홀리카에서 나온 신상 마스카라 2종입니다. 홀리카홀리카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01번 하이퍼 컬링, 02번 디파인 볼륨을 가지고 왔는데요. 각각 16,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즘 홀리카홀리카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뷰티는 기세다. 기세가 가장 중요해. 우리가 면을 먹을 때도 끊지 않고 호로록 먹어야 제맛인 것처럼 신제품을 끊임없이 출시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이 따라가기 바쁠 지경입니다. 이번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는 칫솔 컨셉의 제품으로 짧은 솔과 긴 솔이 양쪽으로 나뉘어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내용물 조절이 효율적일 수 있게 한 것이 돋보입니다. 두 타입 모두 칫솔질을 하는 것처럼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데요. 특히 컬링 타입은 지그재그로 속눈썹을 양치질하는 것처럼 빗어주니 뭉치지 않고 한올한올 매끈하게 컬링됩니다. 반면 볼륨 타입은 딱 봐도 꾸덕한 느낌이 드는데요. 한번 닦아내고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해 보이게 뿌리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대신 굉장히 잘 뭉칩니다. 특히 볼륨 마스카라의 고질적인 단점이죠. 속눈썹 끝이 툭 잘린 것처럼 두껍게 표현되는 것이 제 속눈썹 모양과는 그다지 잘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두 가지 마스카라 타입 6시간 후에 지속력을 살펴봤는데요. 가루가 몇 개 떨어진 것을 확인했지만 특히 컬링 타입의 경우 유분과 땀에 번지지 않은 모습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냥 컨셉만 칫솔인 줄 알았는데 패키징부터 솔 디자인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화려한 데일리 마스카라를 찾았다면 가성비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삐아나 이니스프리 꽁꽁카라처럼 굉장히 본연의 자연스러움을 살려주는 속눈썹을 원했다면 이 제품은 너무 투머치? 홀리카홀리카의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컬링 타입의 경우 사색, 그리고 볼륨 타입은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 역시 마스카라 제품인데요. 에뛰드하우스에서 드디어 신제품 마스카라를 출시했습니다. 에뛰드하우스 래쉬펌 볼륨픽스 마스카라인데요. 가격은 14,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 컬픽스 마스카라를 이어 등장한 제품이죠. 볼륨픽스 마스카라가 드디어 출시되었는데요.
제가 컬픽스 마스카라를 거의 네다섯 통은 좋게 다 비운 것 같습니다. 양 조절만 잘한다면 가성비 너무 잘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컬픽스 마스카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는 항상 솜의 양을 덜어내고 사용했는데요. 볼륨 픽스 또한 양 조절을 하지 않으면 눈에 바르자마자 꾸덕하게 뭉칠 수 있습니다. 양을 꽤 많이 덜어내고 발랐는데도 보시면 중간중간 속눈썹이 덩어리로 뭉친 것을 살펴보실 수 있죠. 볼륨 타입이다 보니 속눈썹 뿌리 부분을 굉장히 두껍게,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이라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아이라인을 그린 것처럼 속눈썹이 지붕처럼 두꺼워집니다. 무거워. 앞서 소개해드린 홀리카홀리카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와 볼륨픽스 마스카라 중에 어떤 게더 좋을까 고민이 되시죠? 여러분이 비교하기 쉽도록 홀리카의 볼륨 타입 마스카라 그리고 에뛰드의 볼륨픽스 마스카라를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에뛰드의 볼륨픽스 마스카라의 경우 눈이 조금 시려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다는 제품 설명이 있었지만 눈 아래 유분과 땀으로 인해 시커멓게 번져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눈 아래가 팬더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컬픽스 마스카라를 워낙 잘 썼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많이 한 제품인데요. 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특히 눈 아래 번짐은 가루가 떨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불편함이거든요. 저는 그냥 컬픽스 마스카라를 쭉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이번 볼륨픽스 마스카라는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여러분의 요청이 아주 많았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샤넬의 신제품 파운데이션이죠.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입니다. 가격은 7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저는 B10번을 사용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샤넬 코스메틱이 베이스 쪽으로 아주 이를 갈면서 출시하고 있는데요. 패키징만 예쁘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가성비 너무 떨어진다, 자존심 상할 만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은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로드샵, 명품 브랜드 할 것 없이 베이스, 특히 그 중에서 파운데이션 제품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파운데이션이 다른 제품군에 비해서 재구매율 그리고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트렌드에 따라 이리저리 떠도는 색조 제품과는 달리 파운데이션은 아, 나한테 정말 잘 맞다 하는 제품이 생기면 네다섯 통까지 쉽게 비우기 때문이죠. 충성 고객을 만들어 봅시다. 얼굴에 직접 발라보면 첫 느낌은 커버력이 좋다 라는 점이에요. 한번 터치하면 바로 잡티가 가려집니다. 쫙 하고 밀착되는 것이 느껴지고 금방 파우더리해지는데요. 샤넬 베이스 특유의 뽀얀 느낌은 여전히 갖고 있지만 이번에는 물먹은 표현이 아닌 고운 파우더를 압축한 것처럼 마무리됩니다. 특히 이번에도 모공 요철을 기가 막히게 메꿔주기 때문에 각도를 달리해도 앵간해선 모공이 적나라하게 비치지 않습니다. 대신 커버력이 높은 만큼 살짝 두껍게 발린다는 느낌은 받았는데요. 브러쉬로 얇게 한번 펴발라준 뒤 퍼프로 살짝 마무리해주면 충분합니다. 6시간 후에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이마나 볼 쪽이 기름지지 않고 매우 보송보송합니다. 그리 자극적이지 않아 유분이 솟아난다든지 피지가 올라온다든지 하는 점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코 옆에 끼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티슈나 클렌징 워터로 아예 닦아내고 다시 바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 단점이 없는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림성, 지속력, 모공 요철 커버, 피부 표현 등등 여러 가지 사용감 면에서 봤을 때 복합성에서 지성 피부라면 한 번쯤 테스트를 권해볼 만한 제품입니다. 백화점 브랜드 제품들 중에서도 이 모공 요철 커버가 잘 안 되는 파운데이션이 많거든요. 근데 모공 요철 커버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여러분. 커버력 좋은 복합성, 지성 피부를 위한 파운데이션을 찾고 있었다면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은 사세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건성 피부시라면 여름에도 상당히 건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핫 신상템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Thank you.